드디어 방사능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방사능 선도계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얘네들은 보면은 종이 테이프를 많이 써요. 그죠? 종이 테이프 정말 많이 씁니다. 일단 한번 까볼게요. 친환경적인 얘기도. 사적기, 네, 순정 구속입니다. 아따, 이제 오는구나. 이건 흔들린 소리 안 나요. 한번 꼽아볼까요? 꼽아보고 시동 걸어봐야지. 랄라랄라랄라랄라라. 고풍, 신풍, 고풍. 흔들린 소리 나죠? 신풍. 흔들린 소리 안 나요. 대충 교환은 다 끝냈습니다. 떨리는 첫 시동입니다. 이 불길한 이 소리는 혹사 엔진을 잡아 쿨러 변동한 소리가 나는데. 에어코드가 궁금해서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금 폴트 인디케이터가 떴거든요. 구형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쪽에 탠덤 시트 아래쪽에 요 잭이 있습니다. 4구 잭이건 6구 잭이건 8구 잭이건 있는데 차종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요거를 이렇게 이어서 키온하면은 코드가 또 정상이네. 코드가 정상이야. 코드가 정상입니다. 뭐지? 장난똥 때리나? 다시 한번 시도해 볼게요. 그러면 원래 여기에는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스크린 전용 그 볼트 널트 세트가 있는데 제 거니까 귀찮아서 그냥 있는 대로 쓰는 겁니다. 저는 원래 그렇게 못부리는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사실 원래는 이게 안 들어갑니다. 얌에 맞습니다. 자, 저에게도 드디어 백미러가 생겼습니다. 짜잔. 예.